코리아전은 미군에 의한 분단과 미군에 의한 점령으로 겪어야 했던 우리 민중의 피맺힌 아픔이었습니다. 코리아전 당시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순환인 미군에 의해 500만의 우리 민중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전이 아닌 핵전쟁이 터질 지금은 500만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핵전략 자산들이 동원될 전쟁이기에 그 후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 핵전쟁 책동을 이어오고 있는 미제이기에 실질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시기 남북은 통일을 향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미제는 홀로 전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 누가 평화를 원하는 자이고 누가 한반도에 평화를 방해하려 날뛰는 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남침북침 프레임으로 얼룩진 역사관을 배워온 우리이지만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우리 민중을 착취하고 학살해온 것 같은 민족인 북이 아닌 바로 미제입니다. 미군이 나가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미군이 나가야만 우리의 자주와 민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분단의 원흉도 이 인간 생적의 원흉도 모두 미군의 점령과 착취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우리들이 자주와 민주 그리고 통일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